자, 팔 펴고 쳐! 멀리 쳐, 세게! 절대 초보자분들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팔을 피시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몸에 강한 자석이 있다. 항상 거기서부터 인, 아웃 깨두고 항상 안쪽에서 중심축을 잡아놓고 인, 아웃, 인. 자, 안녕하십니까. 덕국 배드민턴의 이동선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하는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볼 텐데요. 한 2년 됐나요? 제가 모든 스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궤도, 그러한 어떤 스윙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교육은 주된 교육이 모든 스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궤도, 거기에서 중점적인 포인트가 이런 어떤 손목에 대한 코킹,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그런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모든 스윙이 파워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간단한 스윙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채널 그 교정 영상 중에 댓글이 달린 게 있었어요. 종이님이라고 그분께서 제 그 영상에 교육한 내용 중에서 축을 잡고 쳐야 된다, 축을 잡고 스윙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그 댓글을 다신 종이님께서 축을 잡고 친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많은 동호인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많은 동호인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상급자분들 또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하지만 아주 잘하는 상급자분들이나 선수들은 완벽하게 해내는 그러한 동작.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모든 스윙에 힘이 실리는, 파워가 실리는 간단한 원리. 자, 그 비밀은요. 스윙에 중심축을 잡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항상 스윙에 힘이 뻗어지는 거는 그 뿌리는 내 몸의 이 중심축에 있어요. 이 몸의 중심축에서부터 스윙이 시작되어야 힘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스윙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포핸드 스윙을 해요. 포핸드 스윙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이러한 스윙입니다. 자, 이러한 스윙. 제 팔꿈치를 잘 보세요. 이 몸의 중심축과 이 팔꿈치는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팔꿈치가 나가려고 하면 다시 내 몸의 중심축으로 들어오고, 스윙의 시발점도 이 몸의 중심축에서부터 뻗어나가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볼이 바깥쪽에 있다고 자,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바깥쪽에 있는 볼을 친다 라고 했을 때도 이 몸의 중심축, 내 뿌리에서부터 스윙이 시작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파워 있게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동호인분들이 파워가 잘 안 나와요. 아, 세게 치고 싶어요. 멀리 치고 싶어요, 선생님.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손목 코킹도 잘 돼 있고 이제 그립도 잘 잡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몸의 중심축에서 벗어나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떻죠? 내 몸의 중심축에서 팔꿈치가 많이 벗어나 있죠. 그렇죠? 당연히 힘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몸의 중심축과 이 팔꿈치는 항상 이 팔꿈치는 요 내 몸의 중심축에서, 요 뿌리에서부터 스윙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이런 것도 중심축이 벗어난 거죠. 자, 두 번째. 자, 가까이 있나.
자, 이번엔 좀 볼이 멀리 있어요. 자, 멀리 있어도 중심축을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스윙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셔틀에 볼이 있는 위치에 내 스윙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스윙에 이 셔틀을 맞춰야 돼요. 내 몸의 중심축에 거기에서부터 이 볼이 있는 거기에 스윙을 맞춰야지 볼에 내 스윙을 맞추면 안 된다. 자, 왼쪽도 한번 보시면 왼쪽도 똑같죠. 자, 몸의 중심축에서 스윙이 시작이 되고요. 자, 팔꿈치 보시면 어떻죠? 많이 앞으로 던져진다든가 펴진다든가 자 이러지 않죠. 이러면 중심축이 다 벗어나는 거예요. 힘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구력이 이제 뭐 3개월, 4개월, 뭐 6개월 정도 되신 분들에 있어서 보시면은 이제 백핸드 그립은 잘 유지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중심축에서 많이 벗어나서 주변에서 상급자분들이나 뭐 팔을 펴고 쳐라, 팔을 펴서 쳐라, 자 이런 어떤 피드백을 받고 중심축에서 벗어난 스윙을 하는 자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엘보가 오죠. 그래서 절대 초보자분들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팔을 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스윙에 대한 센스가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중심축에서부터 들어가면서 팔이 펴지면서 다시 내 몸의 중심축으로 가져오게 돼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절대 그렇게 접근하기 힘들어요. 처음부터 팔을 피려는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되면 팔을 뻗어서 중심축에서 벗어나서 이런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백핸드 스윙 한번 볼게요. 앞쪽에 있던 자 이제 타점이 조금 옆쪽에 있어요. 자 옆쪽에 있어요. 옆쪽에 있어도 내 몸의 중심축을 항상 잡아두고 스윙이 들어가고 자 이번에 조금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도 내 몸의 중심축 자 팔꿈치 자 팔꿈치 보시면 그쵸? 이 중심축을 잡아두고 들어가고 자 이렇게 스윙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파워풀하게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이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또 수비도 그렇죠. 수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제 팔꿈치 한번 볼게요. 자 옆에서 한번 볼게요. 팔꿈치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윙을 해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스윙을 하는데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윙이에요. 첫 번째요. 어떻죠? 중심축이 다 벗어나 있죠. 벗어나 있어요. 자, 두 번째.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윙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번에 팔꿈치 보면 어떻죠? 예. 네. 돌아가려고 하면, 나가려고 하면 다시 들어오고. 그렇죠? 나가려고 하면 다시 들어오고. 나가려고 하면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 몸의 중심축에서 자꾸 끼고 있죠. 그래서 스윙의 아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팔꿈치는 절대 뻗어나가거나 뻗어나간 상태로 스윙이 진행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뻗어나가려고 하면 다시 내 몸의 중심축으로 다시 강한 자석이 있다는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내 몸에 강한 자석이 있다. 그 강한 자석이 있는데 항상 거기서부터 인아웃 궤도로 항상 안쪽에서 중심축을 잡아놓고 인 아웃 인 마찬가지죠. 인, 아웃, 인. 자, 이러한 느낌으로 축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워풀하게 스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위에서 서브를 놓고 이러한 축이 잘 잡혀있는 분들은 자세를 만드는 동작이 크게 나오지 않아요. 자, 예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서브를 놓고 볼이 앞쪽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여기 있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내 몸의 옆쪽으로 빠진다든가 또는 바깥쪽으로 빠진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중심축이 잡혀있는 습관이 몸에서 아예 체득이 되신 분들은 자세를 잡는 느낌보다도 이 축을 서브를 놓고 빠진 볼에 있어서 축을 잡고 그냥 스윙을 하는 느낌이 강해요. 이렇게 애매한 중간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복식 할 때 이러한 느낌이죠. 그렇죠? 또는 살짝 떴을 때 자 이거를 뭐 강하게 뭐 백핸드 스매시 같은 푸시, 자, 요런 느낌으로 공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축이, 애초에 잡혀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중심 축에서 팔꿈치가 항상
떨어져 있는 분들은 볼을 따라가게 돼요. 이 라켓의 헤드의 면적을 갖고 볼을 따라가게 돼요. 자, 이렇게 볼을 따라가게 됩니다. 볼을. 서브를 넣고도, 볼이 좀 빠지네? 습관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볼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힘 전달이 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파워 있게, 자, 어디에서든 내가 파워 있게 스윙을 때린다는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외적인 상황은 이제 파워 있게 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냅 스트로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빠른 어떤 리듬으로 승부를 본다. 뭐 그랬을 때는 빠르게 볼 터치를 해서 셔틀을 빠르게 떨어뜨려야 된다. 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러한 중심축이 물론 벗어나게 돼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스윙을 강하고 힘있게 때리는 그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스윙하는 걸 한번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잠시만요. 이제 셔틀콕을 이제 가져왔는데, 자, 제가 이제 스윙하는 거 한번 보시면은 해볼게요.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앞쪽에 있어도 자, 어떻죠? 중심축이 잘 유지되어 있죠. 자, 이번에 볼이 바깥쪽에 있어요. 자, 바깥쪽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도 손목이 코킹된 상태로 내 몸의 축에 팔꿈치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타점이 앞쪽에 있어요. 자, 타점이 앞쪽에 있고 자, 이번에 바깥쪽 멀리 있어요. 어떠죠? 자, 중심축이 잡혀있는 상태로 스윙이 들어가죠. 자, 이번엔 더 멀리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는 중심축이 벗어나서 볼에 내 스윙을 맞춘다. 자, 이거 잘못된 거죠. 자, 볼에 스윙을 맞추는 거는 자,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접근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볼에 스윙을 맞추면 안 되고 내 스윙에 볼을 맞춰야 된다. 그러려면 몸의 중심축에서 항상 팔꿈치가 같이 항상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자, 백핸드도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앞쪽. 자, 앞쪽이죠. 자, 앞쪽. 자, 이번에 바깥쪽. 자, 후위쪽.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앞쪽. 자, 바깥쪽. 좋아요. 다시. 자, 힘있게 때려볼게요. 바깥쪽. 자, 후위쪽. 그렇죠? 지금도 어떠죠? 헤드가 넘어가면 그대로 팔로우 스윙이나 풀어진 어떤 스윙이 아니라 손목이 꺾이고 나서도 다시 내 몸의 중심축으로 빨리 가져오게 되죠. 처음에 진입할 때 이 축이 잡혀있는 건 당연한 거죠. 축이 잡혀있고 다시 헤드가 넘어가고 다시 빨리 몸의 중심축으로 가져오고.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파워 있게 때리는 스윙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난타를 치거나 뭐 천천히 그냥 난타를 친다. 이렇게 하면 푸셔도 돼요. 하지만 파워 있게 때린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항상 내 몸에 강한 자석이 있다는 느낌으로 강한 자석이 있는 거예요. 내 빨리 중심축으로 와야 돼. 빨리 가져와야 돼. 자,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자, 수비도 마찬가지죠. 자, 옆에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한번 볼을 한번 쳐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수비. 자, 팔꿈치 많이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항상 몸의 중심축으로 빨리 가져온다. 팔꿈치 보시면 어떠죠? 안 가려고 그래요, 얘가.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빨리 돌아오려고 하죠. 그죠? 돌아오려고 하죠. 그렇죠? 자, 이거는요. 중심축에서 계속 벗어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중심축이 다 벗어나는 형태죠. 자, 자, 손목 코킹을 하고 제대로 그립을 잡고 접근을 해도 축이 벗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스매시 동작도 한번 볼게요. 스매시 동작. 자, 팔 피고 쳐. 멀리 쳐. 세게. 자, 이렇게 되죠. 자, 어떻죠? 자, 옆에서 보면 중심 축이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죠? 클리어 친다.
벗어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중심축이 잡혀 있는 거 볼게요. 팔꿈치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손목이 꺾이자마자 다시 중심축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다시 리스트 코, 손목이 다시 코킹되는 과정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스윙의 마무리가 이 마무리되는 동작을 선수들의 동작이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최상급자 분들의 스윙을 보시면 다 이러한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그쵸? 중심축이 어떻죠? 잡혀있죠. 그쵸? 이렇게. 자, 이거는요. 풀려있고요. 그쵸? 네. 자, 백핸드도 마찬가지. 풀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분도 계세요. 이게 어떤 분이냐면, 땀이 나네요. 어떤 분이냐면, 레슨을 이제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교육을 할 때 이런 분도 계세요. 이제 백핸드 자세를 딱 보고서, 쟤 나보다 못 치는데, 자세가 이쁘게 나오네. 그렇게 그걸 보시고서 옆에서 막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자세를 따라하면 저렇게 칠 수 있겠구나 하고서 옆에서 막 이걸 막 따라하고 계셔. 막 이렇게 따라해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이러한 스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자세와 동작을 만들면 될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비슷하게 좀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스윙 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교육할 때는 이 축을 잡고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 볼게요. 자. 팔로 자세를 만드는 동작. 그죠? 어설프게 다른 분이 하는 거 보는 거죠. 근데 축이 잡혀 있는 거. 축. 그죠?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내 몸의 중심 축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던, 뒤쪽에 있던. 그죠? 이렇게. 참 쉬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윙 원리를 꼭 힘있게 치시려면은, 파워있게 치시려면 이런 스윙 원리를 꼭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는 제대로 된 그립, 그 다음에 손목 코킹, 이러한 것들을 기본 베이스를 깔아두고 가셔야죠. 가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타점이 앞에 있던, 자, 앞에 있어도 마찬가지. 자, 스냅 스트로크. 요로 친다는 가정하에 지금 스윙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던, 자, 옆에 있던, 자, 뒤에 있던. 그렇죠? 다 어떻게 했죠? 이 축이 다 중심 축이 유지가 돼서 나가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있던, 옆에 있던, 여기 있던, 자, 여기 있던, 자, 저기 있던. 요런 축이 다 유지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하게 한번 쳐볼게요. 제가. 한번 강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축 잡아놓고, 강하게. 강하게. 자, 마찬가지. 스냅! 그렇죠? 자, 뒤에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강하게 제가 지금 스윙 한번 표현해 봤고요. 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세를 표현한다, 자세를 따라 한다 라기보다는 스윙에 항상 중심축을 유지해야 된다. 내 몸에 강한 자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팔꿈치가 많이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팔꿈치를 항상 동행해서 가져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해 드린 대로 스윙의 중심축을 잘 잡아서 파워풀하게 힘있게 내리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